오늘은요, 피아골 계곡에 단풍을 보지 않고서는 단풍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피아골 계곡 트레킹을 왔습니다. 직접 마을에 주차장은 따로 없고요. 상가 식당 이용 시 주차 가능합니다. 영국사 주차장 이용 시 1.2km를 걸어서 이동하셔야 합니다. 드디어 산지 막걸리가 좀 반겨주고 있습니다. 피아골이란 지명 유래는 영국 사이에 수백 명의 승려가 머물며 수영을 하는데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특별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피를 많이 심어 배고픔을 달랬다는 데서 피막골이라 불리던 것이 점차 변화되어 피아골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이곳 마을을 기장 측 같은 자 써서 직접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다 합니다. 많은 약초들도 팔고 있습니다. 피아골 자연 강찰로 입구에 이제 도착해서 시작을 합니다. 와, 이 바위가 어디서 왔을까요? 숲이 너덜너덜해졌다 해서 너덜일까요? 피아골의 큰 바위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기온의 변화에 의해 부서져서 굴러떨어져 너덜 지대가 생겼답니다. 나뭇잎이 단풍이 드는 이유는요, 네, 광합성을 하는데 사용하는 색소는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봄과 여름에 입에는 녹색을 띠는 연녹소가 많아 초록색을 띠고요. 가을이면 연녹소에 가려 보이지 않던 노란색, 붉은색 등 다른 색소의 색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네요. 이 색소들마저 사라지면 잎은 갓색빛을 띠며 낙엽이 되어 떨어지게 되죠. 표고막터에 왔습니다. 표고막터는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한 곳이라 하여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네요. 야, 멋진 아주 산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맨발로 지리산 피아골 제대로 즐기고 계시네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주. 오래돼야지 이렇게 하지. 그렇죠. 처음에는 쉽게 못 해요.
아, 등산객들과요 단풍이 아주 하나가 됐습니다. 와, 거목이 쓰러져 버렸네. 삼홍서에 왔습니다. 삼홍서는 단풍에 산이 붉게 타는 산홍, 붉은 단풍이 물에 비추어 물까지 붉게 보이는 수홍, 산홍과 수홍으로 사람들 얼굴이 붉어 보이는 인홍이 있어 삼홍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지체만한 바위와요 아름들이 나무들이 계곡이 아주 너부러져 있습니다. 이 오르막길을 오르면 이제 해악고 대피소가 나옵니다. 피아코 대피소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피아코 대피소는요, 코로나 경과 상황에 따라 임시 이용 제한 여부가 변경될 예정이라 합니다. 많은 양지를 부탁드리는 거군요. 이제 다시 직접 마을로 내려갑니다. 하산길에 피아골 초입에 있는
천년고차 영국산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